아, 여기 있어요. 아까 또? 누구? 자, 일단은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 지금 많이 틀렸잖아요, 지금 점수들이. 지금 좋은 친구들 점수.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느낀 거는, 여기 지워졌구나. 그, 선생님이 느낀 거는, 그래도 확실히 꾸준히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긴 하고, 지금 처음 시작한 친구들이 더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좌절시키려고 이걸 시험 본 게 아니라, 왜 봤냐면은, 아, 고등부는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거 하나라, 또 하나는 지금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푸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가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푸는 거라, 뭔지는 알겠고 푸는 거랑 단지 시간이 부족한 거랑 또 다른 개념이라서, 제가 여러분 푼 거를 좀 보고서, 저도 천천히 보고서 분석을 하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저도 좀 봐야 되니까. 그래야지 여러분하고 난이도를, 수업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예, 저도 걱정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일부러 그리고 중3 애들이랑 같이 시험 본 게 중3 애들하고 똑같은 걸 봤거든? 왜 그러냐면 중3 애들도 이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고, 너네도 이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인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친구들하고 비교분을 두고서 한번 보려고 했어요. 결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결론은. 누가 더 잘했고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켰는데? 자, 프린트 뭘 보실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시를 봤어요. 그런데 소설을 같이 볼 거예요. 소설을 같이 볼 건데, 제가 지금 좀 약간 이걸 보면서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를 지금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을 못 잡고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부모님은 바빴니? 웃어. 너는 내가 그 니네 학교 거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했어. 저 지금 외모생들이 좀 바쁘네요. 혜인이 나중에 올렸지. 태영이. 태영아? 네. 왜 안 올렸어? 어떤? 숙제. 지금? 나중에 올렸니? 뒤늦게? 수요일에 선생님 검사했을 때는 안 올렸던데? 지옥. 자, 지금 제가 이, 지금 부르는 친구를 왜 부르는 거냐면은, 앞으로 이제 일요일 끝나고도 일요일 자정이 지나서 제가 일주일치 한 번에 검사하잖아요. 근데 숙제가 다 안 되겠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중에 부를 거예요. 안 되겠어요. 주중에 불러서 제가 출근하는 날 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숙제 검사를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적응 기간은 다 끝났고, 예, 이제 정말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 보시는 과정에서 그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시험, 뭐예요? 괜찮아? 펜을 딱 들고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소설하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제발 조금 숙제를 정성껏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걱정이고, 어떤 애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도 제가 검사 설명을 지금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지금 미리 말씀드려요. 내가 만약에 이 표현상 특징들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저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시 숙제 어떻게 하는지. 자, 시 숙제는 일단 본문이 이거 적으세요. 적으세요.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본다?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제목을 찾고, 그 다음에 시적 화자를 찾고. 자,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찾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찾고, 그 반응은 정서나 태도로 나타난다고 했다. 정서나 태도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이게 합쳐지면 뭐라고 했어요? 주제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왜 찾아야 되느냐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깜짝 놀랐는데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해드릴게요. 지금 얘는 뭐예요? 시예요. 시. 시는 뭐예요? 예술이에요.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이라는 건 뭐야? 언어로 하는 예술이야. 예술은 비문학, 즉 비문학과 뭐가 달라요? 문학은 비문학과 뭐가 다르다고 했어? 형상화한 거라고 했어. 진짜 중요해.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왜 시험을 중3이랑 같이 봤냐면 중3 애들이 이걸 되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되게 거의 거의 한 시간을 하루를 거의 다 썼어 이걸 이해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이거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무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너무 설명을 좀 가볍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험 보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너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숙제를 하실 때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문학이라는 거는 비문학이랑 달라? 무슨 얘기야? 시인이 떠올리는 생각이나 정서같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어떻게 하는 거야? 형상화하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 됐니? 그러니까 거꾸로 뭐야? 형상화되어 있는,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 이 시적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꾸로 찾아내는 게 문학을 이해하는 거야? 거기까지 알겠지? 거기까지 알겠어요? 모른다고 해야 돼. 선생님이 좀 반성하고 있어. 지금 미안해. 너희들이 너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에 시원이 알겠니?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래서 거꾸로 이걸 찾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뭐야?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냐면 이거는 시인의 머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시인이 마음대로 정한 거야. 맞니? 시인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애매한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 애매한 데 모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화자를 찾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공부다. 알겠니?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는 못 찾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이게 긍정적인 상황인 건지 부정적인 상황인 것까지는 생각해보려고 쥐어짜듯이 공부를 하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는다. 자 오늘 보세요. 지금 시험 봤더니 다 아는 시예요. 다 아는 작품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고등학교 공부라는 건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행인 건 뭐다? 다행인 건 뭐다? 시가 뭐 여러분한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다 단서를 준다. 그죠? 자, 그래서 제목 찾고 화자 찾고 상황에 따른 반응 찾는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서가 뭐가 있었냐면은 표현 선택증이 있었는데 얘들아 형광색이 더 잘 보이니? 흰색이 더 잘 보이니? 홍금색도 잘 보여? 그럼 좀 사야겠네. 자, 그 다음에 시원하실 거 의미. 얘들아, 이게 뭐야? 이 다섯 개가 뭐게? 뭐야, 이게? 선생님이 다섯 개 아무 근거도 없이 다섯 개를 적어놓진 않을 거 아니야. 너네 보고 왜 다섯 개를 찾으라고 그래? 출제. 그렇지, 상황이 잘했어요. 출제 요소야, 이게. 출제 요소야.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자. 이걸 왜 물어볼까? 왜 물어볼까? 그렇지. 시를 읽는 거죠. 성을 너무 잘하네. 봐봐. 다시. 시인이 생각을 했어.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있어. 그걸 표현하고 싶어.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면 비문학이 됐어. 맞니? 나중에 그냥 끝장을 내놨어. 그냥 추상적인 상태로 말하면 그냥 비문학이야. 그치?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형상화하는 거야. 구체화하는 거야. 형상화 구체화라는 건 뭐야? 형태나 상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거야. 구체적인 상황으로 나타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 예술하고 싶어서. 그게 예술이라고 했어. 선생님 뭉크 얘기했잖아요. 뭉크. 절규. 이런 거 절규. 절규라는 거는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냥 관념일 뿐이잖아. 실체가 없지. 근데 뭉크가 어떻게 하게 해줬어? 띄워가. 뭉크가 어떻게 하게 해줬니? 문크가 그림을 그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줬어? 보이게 해줬지. 문크가 이렇게 그렸잖아. 문크가 이렇게 그리게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해줬잖아. 그게 예술이라고. 형상화하는 게 예술이라고. 비발디가 사계라는 작품에서 봄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빰빰빰빰빠라 이렇게 해서 음악으로 들리게 해줬잖아. 그게 예술이라고. 그러면 문학은 뭐다? 머릿속에 떠오른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그 주제의식을 그대로 말하면 비문학인데 아니 나는 예술로 형상할 거야. 난 예술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시라고 소설이라고 수필이라고 희곡이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도대체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거꾸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시를 감상하는 거고 문화를 감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찾아야 돼?
상황에 따른 반응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른 반응이 이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내가 시를 시답게 예술로서 승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하겠지. 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 그거를 찾아내는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예, 여러분, 진달래꽃 이런 거 다 옛날 시라서 선생님이 이제 너무 쉬워서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선생님이 고전 시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괜찮아요? 어때요? 좀 얘기를 해줘봐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시하는 식구의 의미는 왜 물어보냐면, 봐봐, 이런 거야. 아, 선생님이 태혁이를 짝사랑하는 친구야. 그래서 태혁이한테 고백을 했어. 치킨을 들고, 선생님이랑 치킨 얘기하잖아. 치킨을 들고 태혁이한테 찾아왔어. 태혁아, BHC 치킨 21,000원이나 줘 샀어. 그래갖고 막 태혁이를 기다리고, 태혁아, 이거 먹고 공부해, 이러면서 줬어. 네, 태혁이가 갑자기 뭐야 쪽팔리게 이러면서 그거를 내동댕이를 치고, 태혁아 니가 그랬어, 그걸 막 밟고 간 거야. 그 성경이가 막 울고 있어. 왜 울어? 얘 왜 우냐고. 아, BHC 21,000원이나 주고 산 내 치킨,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고. 왜 운다고? 그 치킨에 이제 어떤 의미가 생긴 거야? 선물. 선물. 내 마음. 사랑. 태우게 되는데 사랑이 담긴 거지. 그지? 반대로 만약에 왜 울고 있냐고 물어본다면은 차여서 물어보는 거잖아. 차여서. 시련. 상처.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생긴 거야. 근데 만약에 태우기한테 내가 고백했는데 태우기가 나도 널 좋아했어, 이러면서 콜라는 내가 쏠게, 이러면서 같이 치킨을 먹으러 갔어. 그럼 그때 치킨에는 뭐가 담겨있어? 의미가 같아요? 다 아니죠. 누가 결정하는 거야? 뭐가 결정하는 거야? 뭐가 결정하는 거야? 시작을 내리 상황이 결정하는 거야. 시적 상황이 결정하는 거야. 맞지? 자, 다시 태혁이한테 차이면은 그 치킨에는 슬픔과 시련과 아픔이 의미가 생겨나는 거고, 태혁이랑 잘 되면 사랑의 매개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누가 정하는 거라고? 상황이 정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시라는 거는 시인이 만들어 오는 상황에서 시인이 의도한 대로 형상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시의 상황에 맞게 시의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알겠니? 이해됐니? 이해돼? 이해돼야 돼?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시윤이 이해됐어? 이렇게 숙제하고 있어? 안 하고 있지? 안 찾고 있지? 이걸 안 찾고 있다고. 안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처음 보는 시에 감당 못 한다고, 나중에. 알겠지? 찾아야 돼? 태혁이 알겠니? 숙제 이렇게 해야 돼? 태혁아? 네. 알겠지? 지우 알겠니? 네. 민규 알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알겠니? 시는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니네가 숙제를 할 때 봐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화자도 찾을 수 있죠. 상황에 따른 반응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를 보자마자 표현상 특징 뭐다, 시원한 식구의 의미가 뭐다라는 건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급하게 찾을 순 없어. 당장 찾을 순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이건 어디서 공부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공부하는 거야. 문제. 문제를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표현상 특징 문제가 있잖아. 그럼 거기 1번에 뭐라고 했어? 수미상관 어쩌고저쩌고, 영탄적 표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의인법 활용하고, 감정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공부가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어떻게? 내가 수미상관을 아나? 나는 영탄법을 알고 있나? 나는 감정이입을 알고 있나? 라는 자기 비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공부할 때. 실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하는 애가 몇 명 없어. 그렇게 하는 애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표적 케이스가 소영이도 잘하고 있고, 창범이 잘하고 있고, 상원이는 이제 원래는 잘하는데 속도를 좀 내야 되고, 그지?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막 시작했고, 민규도 잘할 줄 알고, 우리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 이번에 좀 익숙해지지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민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게 일어나야 돼. 이거 안 하지. 솔직히 안 하고 있지. 우리 남학생들. 시연 이런 거 안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안 하고 있지. 이게 공부야. 제대로 된 공부야. 왜냐? 선생님 말했지?
이 신하는 거는 예술이기 때문에 이 표현성 특징을 필요로 하는 거야. 이걸 예술로 만들려고 구체화시키려고 형상화하려고 이걸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이 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시에도 나오고 저 시에도 나오고 이 시에도 나오고 이 시에도 나와요. 시가 나올 때마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모르고 있으면 나는 이 시를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절대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공부하면서 가야 됩니다. 프린트에 다 있어요. 웬만한 표현법들은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없다, 못 찾겠다, 인터넷 찾으면 돼요. 주의해야 될 점은 인터넷을 찾으러 들어가서 딴 걸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요즘에 유튜브에 중독되거든. 나 너네 이해한다. 게임 이런 거 중독되기 쉽겠더라. 자야 되는데 이마를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맞아. 자야 돼. 알겠니? 선생님도 그런데 니는 어죽하겠어. 다른 길로 세면 안 돼? 찾아보세요. 자, 이제부터는 되게 깐깐하게 둘 거예요. 알았죠? 지금까지는 이제 적응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이제는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다 아는 집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빈틈없이 공부하셔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원한 식구의 의미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잘 안 보여요. 어디서 확인해? 문제에서 확인합니다. 문제에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적용했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얘가 그래서 그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자, 시를 봤어. 딱 시를 봤는데 내가 공부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제목을 살펴봤고 가만히 보니까 뭐야? 그냥 가만히 보고서 찍어. 상황이 뭔지를 찍는단 말이야. 여기 시적화자 나가 있네. 그래놓고 찍는데 그냥 찍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보고 생각해보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때가 맞추라는 게 아니야. 근거가 있어. 어떻게 찾으랬어? 수식어를 잘 보였어. 기억나요? 서술어를 잘 보였습니다. 이거를 왜 표시 안 하죠? 이거 표시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 남학생들. 알겠죠? 오늘 거의 타겟입니다. 거의 타겟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친구들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친구들도 다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